왜 자꾸 쳐다보는 거죠? 모태 솔로 시작합니다. 스트리밍 중이죠. 네. 이 페이지만 제가 봤는데 스트리밍 하면은 이런 제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스트리밍 하면은 기회는 한 번뿐. 끔찍하군요. 그리고 무르기가 3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게임 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게으렵네.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모태 솔로라면서. 스트리머들은 모태 솔로가 아닌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어쨌든 이제 총 8개의 엔딩이 있는데 이제 스트리밍은 이제 이 중에 한 가지만 이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좋은 엔딩을 보도록. 남들은 뭐 했는지 잘 모르겠네. 그냥 저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취미가 뭐냐고요? 아, 제 취미요? 아무래도 여행이 취미인 것 같아요. 낯선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말들이 들릴 때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렌다고 해야 되나? 뭐 매일 같은 날만 반복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김호 씨는 취미가 뭐예요? 김호 씨? 저는 파이프 조립이 뭐야? 파이프 조립이 뭐지? 보통은 운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운동은 너무 뻔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파이프 조립해 봅시다. 저는 그 파이프를 가지고 노는 게 취미예요. 파이프를 가지고 노면 제가 많이 좀 편해지거든요. 파이프? 담배 좋아하시나 봐요? 그 파이프가 아니라 그 수도관에 쓰이는 파이프요. 수도관이나 배수관에 쓰이는 파이프가 좀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물건인데. 파이프를 조립해서 쓰신다고요?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 적으셨습니까? 이게 산업혁명 기에 쓰이던 물건이나 공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테리어에 쓰는 건데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 거칠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따뜻함과 부드러움 이런 안락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만들기 쉬운 게 모듈화된 파이프여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조명, 인테리어, 소품, 가구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마치 레고처럼요. 특이한 취미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항마력. 고통스럽군요. 뭐야 이거? 이번 소개팅도 망했네. 야, 그냐? 응 아니지? 아이씨 남자 새끼야 눈물 있다. 옛 말에 올라가지 못한 남자는 쳐다보지. 걔 아니어도 여자는 많아. 과거는 모두 있고 접시오.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이 형님이 너를 위해서 이 새로 소개팅 잡은 거야. 이번에 느낌 좋아. 팬 좋아. 야, 넌 내가 알려준 대로 이 다음 소개팅 지금 팍 해가. 야, 아 병신아 어깨 좀 펴. 내가 모든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오면 게임 끝. 아이 새끼
너는 새끼야.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아, 딱 봐도 느낌이 좋지 않은데. 6KMM14님 안녕하세요. 사랑의 저격수 닥터 카사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에게 차이는 것이 지겹습니까? 매력을 어필할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저를 잘 찾아오신 것 같아요. 만남부터 이게 모태솔로라고 이번 6월 10일에 새로 나온 게임입니다.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신 여러분의 단짝, 아니 단짝뿐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그리고 남자까지 모두를 섭렵한 카사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저처럼 잘생겨야 가능한 거 아니냐? 뭐라고? 사실 뭐라고? 여러분의 외모는 거의 불가능한. 차라리 트럼프의 뺨을 때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하지만 제가 누구겠습니까? 닥터 카산. 소개팅 경력만 20년.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만 수백 명. 그동안에 쌓여온 저의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받는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화면 우측 상단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저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흠, 그렇군요. 다리 좀 떨지 말지. 아 참. 왜? 뭐야? 화면이 없잖아. 김보의 스마트폰. 이미 24개월 할부도 지나버린 김보의 핸드폰이다. 24개월 할부가 한참 지나버렸단 말은 옛날 폰이란 소리죠. 칙칙한 기본 배경화면이 눈에 들어온다. 핸드폰의 배경화면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나도 기본 배경화면인데. 그리고 내 폰도 24개월 할부가 지나긴 했지. 하지만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군요. 김호의 핸드폰에 단지 세 가지 앱만 깔려있다. 해당 앱의 여러 친구랑 나눈 메시지, SNS, 좋아하는 유튜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번 봅시다. 와, 카톡을 할 수 있네. 귀찮습니다. 소셜앱.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닌가. 아, 김호 씨는 운동을 좋아하는군요. 야근? 인디카와 플레이어라. 뭐 개발자인가봐요. 뭐 나름 체험도 괜찮네. 남의 결혼식에 방문했군요. 9월 19일, 10월 3일, 10월 17일 한 2주에 한 번씩 인스타를 하네요. 운동 후 휴식 중.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너무 슬프군요, 이거. 아, 게임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이거.
네, 물론 시청자가 없는 제 방도 슬픕니다. 출장도 가네? 친구 검색을 왜 자꾸 누르라고 하지? 윰유미? 친구 목록 이게 다라고? 아, 아직 예비군이 안 끝난 사람이네요.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네. 뭐 그렇습니다. 유튜브 뭐 보나 볼까? 소개팅 완적 정보. 닥터 카사노. 아,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에 한두 번 게임해요? 우리 매년 그랬잖아. 난 익숙해서. 근데 왜 눈물이 나냐? 김호님, 이 12만원을 후원했다고? 12만원이면 지금 둘 중 하나야. 첫 번째, 여자가 미친 개이쁘다. 두 번째, 나는 이번이 마지막 소개팅이다. 이번 소개팅이 아니면 나는 일평생 마법사로 살다가 불마법을 쓰다 죽을 것이다.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상대방 여자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또는 상대방 여성이 뭘 좋아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일단 센스는 있어 보이고 싶다. 그럴 때 달콤한 걸 먹이세요. 설탕이 답입니다. 아니야, 물어봐. 뭘 물으셔야.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보통 달달한 걸 좋아하거든요. 대놓고 달달한 걸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 소개팅 날짜를 잡으면 카페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카페에서 음료수를 사주겠지. 음료수를 사줄 때 달콤한 걸 사주라는 거죠. 또는 달콤한 케이크를 같이 시키거나. 그러면은 이제 내 얼굴을 보고 실망했던 상대 여성분의 기분도 달콤한 걸 먹으면서 그치. 이제 우리 분위기도 같이 달콤해지면서 아이고 이렇게 센스 있을 수가. 어머, 남자들은 달달한 거 안 좋아한다던데. 네, 저게 실수예요. 저런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모태솔로로 47년을 사셨습니다. 47년. 무섭군요. 네, 무섭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흐림. 이런 거 중요하죠. 배터리 70%. 일요일이고 8월 25일. 아, 10월 25일.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을이네. 날씨나 이런 온도 이런 거 체크하고. 잠깐. 오늘 만난 사람이 이분인가? 비블스. 아, 이것도 재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련히 오겠지. 유미씨가 오늘 만나시는 분인가 봐요. 유미씨 안 볼까요? 일단 유미씨의 사전정보를 한번 체크해봅시다. 뭐지 사진은?
뭐지? 이해할 수 없는 사진이군요. 와, 이 뭐야 이거? 12명이 좋아해. 댓글이 없어. 뭐지? 인스타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치겠네요. 그냥 첫 번째 사진은 아무래도 그냥 날씨가 맑아서 그냥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여기 뭐지? 식물원 같은데? 내 안에 따스함을 체험하자. 와, 이거 진짜 어렵네. 장난 아닌데. 여기 온실 같죠? 식물원의 온실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따스함을 잃지 말자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혼자 놀러 갔나 봐요. 아우, 이 카페 한번 왔었던 카페네. 단거 극혐. 이거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지금 아까 유튜브 봤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유미 씨는 불면증이 있고 약간 우울하지만 낙천적으로 살려고 하고 단거를 극혐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봤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22만원 주고 난리 날 뻔했죠. 대신 아이스크림은 제외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힌트네요. 해바라기를 찍었네. 국화과정 제일 이쁜 해바라기. 아, 이분 식물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국화과란 용어를 쓰고 식물원의 온실에도 가고 해바라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오직 나만 바라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전이네. 이거 중요한 단서죠. 지금 이 사진 제가 좀 생각해보자면 이거 누가 찍었을까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 찍었을까? 여기 안 비치나? 안 비치네. 누가 찍었을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한 달 전이고 또 그 다음에 한 2주 전 정도 되네. 졸업사진. 피아노? 돈 문제가 좀 있으신가 봐요. 피아노를 한때 쳤었고 너무 많아. 이걸 다 공부해야 돼? 대충 봅시다. 누가 찍은 건 잠깐. 이거 누구야? 이때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죠. 지금 6월, 7월 이때 지금 찍어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자친구인 것 같은데. 근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10월이었죠. 그러니까 한 네 달?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다 이 사람이 계속 댓글이 있네요. 전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 이미 4월에 조금 안 좋은 기운이 있었군요. 좋습니다. 햄스터가 있네. 근데 햄스터는 수명이 짧죠. 지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햄스터 얘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햄스터 사진이 없다는 것도 좀 의심스럽죠. 지금 이거 3월인데 햄스터 사진. 아 그리고 마지막 오빠랑 이때만 해도 남자친구가 있었군요. 좋습니다. 정보는 다 캤어요. 이제 갑시다. 카페를 둘러본다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지. 카페의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 피아노 일단 봅시다. 왜 누르는 거야? 어? 피아노 칠 줄 아나? 이건 나에 대한 정보도 캐야 돼? 종업원? 똥 치운 표정. 다 눌러봐야 되나? 손님. 다인 샤플레이. 앉읍시다. 빨리 앉아라. 뭐하노? 어 드디어 오셨군요 유미님. 엄청난 미 엄청난 미. 미치겠네 이거. 아까 사진 봤는데 와 제 눈썰미가 쓰레기인 거를 어떻게 아시고. 아까 사진에 얼굴 아주 잘린 거 잠깐 있었는데 아 미치겠다. 잠시만요. 아무래도 그래도 오른쪽 같죠. 네. 내가 잠깐 보긴 했는데 오른쪽 같습니다. 예. 오 맞췄어요. 아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요키밀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늦었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당연히 방금 왔지.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제가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한정거장 지나쳐버렸거든요. 어.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한정거장만 지나쳐서 다행이네요. 어, 좋은 멘트입니다. 그러게요. 요새 불면증 비슷한 게 있어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네, 우린 이미 알고 있었죠.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뭐, 뭔 소리야 이 자식아. 또라니, 아야. 또라니. 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살려줘. 항마력이 딸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뭐야 이거? 한번 볼까요? 무슨 술이나 음료수 밖에 없어. 뭐 먹을 거 없냐? 중독자. 치킨 먹을래? 야, 누가 요즘 전단지 시켜 먹냐? 야, 요즘 다 옆으로 시켜 먹는 거 몰라? 아니, 김호야, 나는 그렇다? 너가 그 소켓은 나가서 너 이럴까 무서워. 사진장 나가게 되면 게임 끝이야. 아, 뭘 모르네. 이게 다 전략이 있어요. 여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친 조건이 있는 거 알지? 남친 그런 4대 보험이라 들으면 맞냐? 뭔 소리야? 외모, 성격, 직업, 재산. 첫 번째, 외모. 패스. 두 번째, 성격. 식당을 갔어. 메뉴판을 받아. 착 봐. 그거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돈가스 두 개. 세 번째, 직업. 이 직업이 없는 여자들은 직업이 남자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어요. 뭐 전문직이면 더 좋지. 뭐 예를 들면 검사, 판사, 약사, 의사, 메두사. 안 웃겠냐? 야, 네 번째, 재산. 네가 은연 중에 어느 정도 재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항마력이 너무. 이 김우 고지 새끼. 그러면 너희 부모님이라도 뭐가 있는 척을 해. 그걸 자기 소개할 때 모든 새끼. 내 전략 개쪼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친구야. 아이씨. 야 슝아, 보살이다 보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나 치킨을 시켜. 내가 뭘 본 거야? 얘는 다시 보지 말시다 이제. 정석으로 합시다. 잘하면 정석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동생과 저. 저는 나이는 29이고 하는 일은 IT 회사에서 앱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또 서울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요새 면접에서 소개 안 했어요. 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긴장 푸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하면 말이 좀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 지은 것 같네요. 봤잖아, 거짓말을. 거짓말을 이렇게. 너무 뻔한 멘트 아니에요? 소개팅 할 때마다 그 말 하죠? 아니에요, 저 이런 말 처음 해봐요. 이렇게 예쁘신 분들 소개팅에서 만난 거 처음이에요. 오, 멘트 좀 쳤어요. 그럼 저희 주문.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이놈 위험한 놈. 제가 메뉴 보자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단거 극혐이라 했죠. 아, 이것쯤에만 고를 수 있구나. 칼막결도 안 되고 카모마일이 있고 자스민이 있는데, 자스민은 지금 싼 거죠. 그러니까 카모마일. 그리고 카모마일이 여자들한테 좀 좋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카모마일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커피는 왜 못 고르나 모르겠는데. 그럼 캐모마일 어떠세요? 캐모마일이요? 네, 캐모마일이 불면증이랑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시길래.
휴머마일이 그런 효능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나도 몰랐네. 차이대에 대해 잘하시나 봐요. 아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죠. 그럼 전 캐모마일로 할게. 그럼 캐모마일 한 잔이랑 다른 건 뭘로 드릴까요? 그럼 저는 달달한 카라멜 맛. 네, 총 10,500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이걸로 해주세요. 뭡니까? 설마? 설마? 야, 얘 자식아!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카드가 안 돼.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뭐 한 거야? 아, 이 멍청한 녀석. 와, 미쳤네요. 그냥 제가 결제할게요. 아,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체크카드. 회사 명함. 카페 쿠폰이, 풀이네? 오래전부터 사용한 지갑이다. 지갑에는 카드를 비롯한 여러가지들이 들어있지만 정작 중요한 돈이 별로 없다. 전부터 소인탱에 돈도 없이 없는... 어찌하면 좋을까? 침착하자. 침착해 침착해. 호랑이에 물려도 가져만... 아니 그게 아닌가? 다시 침착해보자. 침착해 침착해. 이 지갑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면 개새 강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 그러네요. 강기모 씨 91년생이네요. 일단은 앞에 쿠폰이랑 이거 쿠폰 사용 가능하죠? 네. 죄송한데 이거 저희 매장 쿠폰 아니에요? 아아 제가 오른쪽 면을 안 봤네요. 뭐야 이거? 쓸데없는 거잖아. 아니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하란 거야? 뭐야 이거? 5천이라도 냅시다. 뭐 답이 없네 이거. 네, 5천원 받았습니다. 내 친구도 아닌 것 같은데. 회사 명함을 줍시다. 이거 명함. 아 이달의 고객님 궁금하시나구나.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그러면 생일 이벤트로 1,000원 할인 적용시켜드릴게요. 1,000원 깎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군요. 지금 얼마... 카라멜 마끼아토 한 잔만
그럼 제 거는 제가 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부족한 줄 몰랐는데. 아, 인간아. 네, 결제. 아, 인간아. 아, 이렇게 힘든 게임일 줄이야. 도전 과제를 달성했군요. 아까 응모한 건 도움이 될까? 그냥 앉으면은 솔직히 지금 큰일 나죠 지금. 빅잼이 아 뭘까 아 궁금하긴 한데 게임 오버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건 뭔데? 와 연애 노트 이거. 예 친구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유캠님 말대로. 내 친구 콜라는? 코카콜라야 펩시야. 아이 야 이 자식아. 당연히 치킨 먹을 때 콜라는 뭐니 뭐니 해도. 너가 뭐가 부족해서 소개팅에서 계속 잘했을까? 그건 바로 이 배려심이 아닐까 싶어. 이 여자들은 말이야 웃기고 짓궂은 남자 좋아한다는 걸 들어봤지. 근데 틀린 말 맞는 말. 하지만 뭐랄까 그냥 웃기고 재밌는 친구? 즉, 섹서필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날 때마다 이것저것 젠틀하게 배려해. 예를 들면 문이 있어요. 문이 있으면 일단 먼저 열어줘. 딱 열어주면서 레이디 퍼스트. 이게 포인트. 의자가 있네. 그럼 이 의자를 싹 빼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포인트. 어? 치마를 입었네? 그 치마를 그 덮으세요. 포인트. 이 정도쯤은 해줘야 이제 이 여자가 하, 이 남자 정말 괜찮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야. 너는 새끼야? 나 없었으면 이런 꿀팁 듣지도 못했어. 이건 좀 꿀팁입니다. 인정하죠. 마셔야 되는지도 모르는 새끼. 야 치킨에 콜라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사람을 확인해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말을 하다 끊는 것과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가사 놓고도 한번 볼까요? 아 의자 빼주기 남들 다 근데 이거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해봅시다. 뭐하냐? 뭐하냐? 의자가 좀 더러운 것 같아서 여기 앉으세요. 아, 아까 벌써 앉았는데. 잠시만요. 제가 해도 되는데. 이런 같지 마세요. 아아 미칠 것 같아. 유미 씨의 청결함을 위하여. 아 죄송합니다. 네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BMW야.
신문 유지는 좀 그렇죠. 찾기 꺼내서 뭐라도 합시다. 혹시 제가 군대 있을 때 사진 혹시? 갑자기 군대 사진을 왜? 그때 제가 그 피지컬도 잘나 아니요. 아 잠시만요. 장난 아니죠? 멋있네요. 아 이거요? 아 이번에 하나 새로 뽑았어요. 아차 아! 타고 오셨나봐요. 네 걷는 걸 싫어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진짜 잘 타는 거거든요. 최대 출력이 435마력에 최대 속도 60점 8km 그 애기물 들으면 이게 제가 차는 잘 몰라서. 아 혹시 차 아니에요?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직 면허도 없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운전 교육 한번 시켜드려야겠네요. 제가 근데 아직까지 생각 없어요. 그럴만한데요. 돈이 좀 부족하신 분인 걸 알고 있죠. 드디어 커피가 왔다. 야, 10년 지난 줄 알았네. 안 돼. 잡아라. 주문한 거 나왔나 봐. 와, 야, 피지컬. 이야. 네, 감사합니다. 피지컬, 야. 야. 야, 그래, 성공했습니다. 야, 뭐가 뭔지 말해줘야지. 네. 아이, 저 자식이. 네. 네. 예. 네. 아, 씨라 돼 있구나. 근데 카라멜 마피아 그렇지. 이 컵이 카라멜 맡겨.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드세요? 저기요? 티슈는 이쪽에서 챙기실까요? 아. 아, 네. 그래도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었네요. 아니 뭐가 카라멜 맛도인지 말을 안 해주길래 제가 나쁜 놈인 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잘생긴 놈만 보면 그냥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제 거가 어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유미 씨 거예요. 감사합니다. 됐고. 향이 되게 좋아요. 많이 가져오셨네요. 저는 많이 챙기는 편인데. 아 이거요? 제가 유미 씨 쓰라고 챙겨왔죠. 이렇게 많이 안 쓰일 것 같은데. 아 그럼 혹시 이따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건 뭐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미에 대해 얘기하겠죠? 식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유미 씨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취미요?
식물 키우기? 오, 맞췄어요. 식물 키우기가 취미가 될 수 있나? 식물 키우기요? 식물 키우기가 취미인 사람은 처음 봐요. 그런가요? 제가 사실 화분 만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집에 일회용 컵이 많아서 시작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물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 야, 말 잘한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아, 가끔 친구들한테 선물도 해주는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줘서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하나 받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김호 씨는 별다른 취미 없으세요? 내 취미? 네, 제 취미는요? 지금까지는 좋은데 취미 운동이죠, 이 사람? 저는 취미가 운동하는 거예요. 주로 헬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헬스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타입이죠. 근데 운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꽤 오래됐죠. 제 팔뚝만 봐도 이게 딱 태가 나는데 이게.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예. 네. 아까 분명히 등산 간다 했었는데. 네. 제가 이래봬도 운동 신경이 진짜 좋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는 특급 전사. 특급 전사가 뭐예요? 아, 그렇군요. 아, 유미 씨는 뭘 잘 모르시네. 아니, 특급 전사는 이렇게 막 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런 거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운동을 제일 잘하는 그런 에이스 군인한테 주면 뭐랄까 특별 칭호랄까. 아, 그때는 제 육체적인 전성기도 함께였었는데 아, 지금은 막 회사 다니느라 그래도 뭐 유지하려고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후임들이 저 운동 잘한다고 얼마나 존경해요. 맨날 같이 운동하죠. 아, 군대 얘기하지 마. 한 놈만 빼고. 그 한 놈이 자기는 마른 게 좋다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놈 때문에 몸짱 속에 포상류가 날아가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몸이 커지는 게 징그럽다나 뭐래나. 군대에서 재밌으셨나 봐요? 아우, 재밌긴요. 끔찍하죠. 아, 제발. 그러니까 추억이다 하는 거지. 아우, 그때 당시에는 빨리 전역하고 싶었어요. 아, 힘든 게 지나갔군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도대체 뭐가 시작된 겁니까? 이거 하면 사실 잘 모르죠, 상대방을. 네,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봅시다, 그러면. 아, 진짜 좀 그래도 카사노보다는 보기 나은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남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쁘다.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조건 이쁘다고만 하면 그러니까 적당히 이쁘다고 적당히 반복. 영어로 give it. 엄마는 있잖아. 하루 종일 데이트. 데이트하는데 이제 나 이뻐 보이시겠지? 그냥 머리 보이게 걸렸어. 아빠, 오늘 어때? 말하면 가만히 있어. 이만큼 그럼 여자친구가 삐지게 돼. 여자친구 때려가지고 바로 집 앞에서 이때가 중요해. 딱 집 앞에 맞잖아. 여자친구한테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오늘 이쁘던데? 엄마는 그 여자친구는 집에 가서 심장이 빠르거. 그럼 여자친구한테 페이스타임 와. 끊어. 받지 마. 끊어버려. 문자 한번. 제가 볼 때 이놈도 잠깐. 이놈도 또라이입니다. 서운하게 돼. 잠들어 있을 것 같다 싶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봤을 때 기분 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기분이 돼.
칭찬은 데이트 시작할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작할 때 해야 그날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러지 마십시오. 네. 하지만 지금은 상대방을 잘 모르니까 하지 맙시다. 날씨가 참 좋네요. 날씨 흐리잖아. 그래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흐린 것도 좋은 거죠. 네. 네, 뭐 선선하고 좋긴 하죠. 그렇죠. 네. 아,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안 해야겠어요. 정말 괴롭구나 이거. 유시 손이 되게 예쁘시네요. 제 손이요? 손이 되게 길고 가느다라신 느낌이 예쁘시네요. 진정한 미인은 손이 이쁘다. 근데 저라면 칭찬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니까. 제가 손금 한번 봐드릴까요? 야, 이 자식아! 글쎄요, 전 손금 같은 거 잘 안 믿어서요. 아, 손금은 안 됩니다. 절대 함부로 손을 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딴 걸 얘기합시다. 씨는 생일이 언제세요? 전 겨울이요. 겨울에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성격이 그러신가 봐요. 뭔 말이야? 뭐가요? 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격이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유미 씨 성격 그 또 피부는 또 눈처럼 하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미 씨는 생일날 뭐 하고 계세요?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만나고 또 없으면 친구들 만나고.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뭐 하셨는데요?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요. 생일 파티 하셨군요. 생일 파티라고 하기엔 아무도 제 생일. 아니 그 얘기는 왜? 아! 그건 생일 파티가 아닌데. 아, 그래도 그 딱 한 명이 생일 선물 줬어요. 누구요? 전 여자친구? 아, 엄마요, 엄마. 예, 역시 엄마.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생일날마다 친구들이랑 보내는 건 별로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 생일에는 꼭 연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 즐거운 시간. 아. 그러시길 빌게요. 아, 고통스럽군요. 그래도 손금 안 보은 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아, 카사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 들어봅시다. 궁금하시다니까. 들어봅시다. 제가 여러분께 많은 질문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온 질문. 소개팅에 나가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 어색함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소개팅 어색하죠.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만 아주 시크릿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비법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비법은 바로 단어 연상. 소개팅에서 대화를 하던 도중에 어색한 상황은 항상 찾아오기 마련이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고 상황은 꼬여만 갑니다. 그때 미리 생각해둔 단어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영화라는 주제가 머릿속에 떠올렸다면, 영화 좋아하세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저는 공포영화 좋아합니다. 제가 손잡고 봐드릴게요. 무궁무진하게 주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란 어색한 분위기를 아주 쉽게 돌파할 수 있겠죠? 단어를 한번 떠올리고 질문을 하면 참 쉽죠? 이 비법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만의 약속 아시죠? 아, 이거 재밌네요. 꼭 봐야겠어요. 근데 왜 여기 영화가 없어? 배운 건 영화잖아. 아, 소개팅이니까. 그, 어떤 남자 좋아하세요? 내가 그 남자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이성을 물어보면 약간 이상형을 얘기할 것 같은데 보통은 우리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애 이야기로 갑시다. 마지막 연애가 최근이죠.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첫 연애를 얘기해봅시다. 유미씨는 맨 처음 연애 언제 하셨어요? 처음 연애요? 언제였더라? 아, 첫 번째 남자친구는 대학교 1학년 때 사귄 남자예요. 원래는 친구였는데. 친구에서 연인. 낭만적. 두 달 사귀고 헤어졌어요. 첫 연애가 다 그렇죠 뭐.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아, 그래. 잘 넘겼어.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잘 넘겼다. 그럼 김홍 씨는 첫 번째 연애가 언제였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사실 연애해본 적이 없어. 정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짧게 사귄 사람 없어. 아니요. 건강에 문제 없죠. 아, 그럼 종교적인 이유? 그럼 혹시 감옥 갔다 온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다니는 회사 거기는 괜찮은 회사 없어요? 없으니까 오, 말 잘한다. 이제 상대방도 말을 실수를 했어. 이제 빚을 졌죠. 네, 실수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새치. 하하하, 저도 농담입니다. 하하하하. 어, 여보세요? 야, 소개팅 잘 되고 있냐? 아니 뭐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유미 씨도 내가 마음에 드는지 지금 분위기 좋다. 야, 근데 저번에도 분위기 좋다 해놓고 하이노에 술 맛이 물었잖아. 니
아, 왜 친구 멘탈을 흔드냐?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냐? 소개팅 잘 되냐고? 아니, 뭐 때문 아니고. 너 뭐 하고 있냐? 아, 나는 이 여자친구랑 강남에 데이트하고 있지. 근데 전화를 하냐? 아, 길 가다가 좀 다른 걸 봐버렸지 뭐야. 뭐? 그 천하 남친 이름 뭐였지? 아, 왜 그 허세부리게 생겨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던가. 누구? 허돌이? 아, 허돌이 너가 붙인 별명이고 그 진짜 이름. 어, 뭐더라? 그 사람 왜? 아니, 방금 어떤 여자랑 둘이서 걸어가던데? 아, 분위기가 조금 이거 일반 남녀의 느낌이 아니란 말이지? 선아는 누구지? 그 사람 확실해? 아, 맞다니까 그러네. 내가 메인 눈이요. 그럼 당당하게 말 걸어봐. 우리가 쫄릴 이유가 있냐? 야, 지금 인파수고 사라졌다. 아까 선아 전화면 연락 안 된다고 했었지? 아하, 이거 다른 여자 양다리 걸치고 있는 느낌인데? 약간 불륜했으면? 아이, 무슨 불륜이야. 둘이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아, 이름이 뭐더라? 허, 뭐지? 어? 어? 그 조남자 아니야? 맞지? 맞지? 어, 맞다. 자기 따라가. 야, 끊고 다시 전화할게. 야, 뭔 일이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이, 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됩니다. 우린 진실을 말했고, 이제, 정직하게 갑시다. 나의 범범은 안 되지. 아닙니다. 저, 뭐, 물론, 방송 끄고, 8가지 엔딩 다 보겠지만은. 얘들아, 걸리면 어떡합니까? 게임 오버 되면 안 돼요. 엔딩은 무조건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서나가 이제, 누구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새치? 기모. 어, 뭐야, 새로운 영상 올라왔어. 한번 볼까요? 그걸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센스쟁이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어디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들어올 때 쓸 수 있는 방법. 진짜 이거는 주접이지만 포인트 먹히는 주접입니다. 아유, 태서씨 오래 기다리셨죠? 아유, 죄송해요. 할 때 핸드폰을 보고
아,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방금 진짜 예쁜 거 발견했는데 같이 보실래요? 아, 네, 저도 같이 봐요. 이러고 핸드폰을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그럴 때 핸드폰 화면에 미리 셀카 화면 켜놓고 이거요. 그럼 이제 얼굴이 딱 나와요. 아, 얘도 못살 아니야?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아, 아. 이따 볼까요?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거. 팀장님, 니에, 니에. 그 친구한테 조심하라고 합시다. 생겼대. 아, 남의 귀에 이런 남의 이야기는 안 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잘 한 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뭐지? 단톡방 필요 없어. 됐어, 치우고. 돌아갑시다. 지금 폰 볼 때가 아니야, 지금. 도망갔네요. 왜 그러세요? 어, 아닙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메신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요? 뭐 보셨는데요? 아, 뭐 그냥
자기 개발을 위한 영상 같은 거죠. 유튜브로 공부도 하시는구나. 평소에 틈틈이 공부해야죠. 유미 씨는 자주 보는 유튜브 없으세요? 전 유튜브 잘 안 봐요. 유튜브를 안 봐? 정말요? 그럼 트위치도 안 보시겠네요? 트위치도 안 보시겠네요? 인터넷 방송을 안 보시다니 요즘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유행도 다 인터넷 방송에서 막 시작하잖아요. 설명해 봅시다. 예, 트위치의 재미를 모르다니. 트위치를 우리 알립시다. 역시 트위치가 모든 유행의 시작점이죠. 말만 들어봤지 저도 본 적은 없어서. 아, 왜 그거 있잖아요. 그 Assalamualaikum. Holy shit. What the fuck? Oh my god. Assalamualaikum. 아, 이거 모르세요? 설명 왜 저렇게 하냐? 오 마이 갓. 뭐 신디. 나니! 괜찮으세요? 요즘 여성분들도 트위치 많이 보시던데. 무슨 개그 프로 같은 건가 봐요?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하다 볼 수 있죠. 잘 모르겠는데. 허허허. 아,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기요. 저희 카페에서 새로 만들려는 보충 쿠키인데요.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서비스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귀여워. 한번 드셔보시고. 뭐야라고 했죠. 쿠키 권유를 해봅시다. 유미 씨 먼저 고르세요. 맛은 다 똑같아. 호충 쿠키면 안에 은세종이 있어요. 네, 맞아. 호충 쿠키 처음 먹어봐요. 뭐야? 뭐하니? 사진 찍. 저는 쿠키 찍겠다고 한 건데. 아, 예, 제가 그 장난을 한번 쳐봤어요. 평소에도 이런 포즈 자주 연습하시나 봐요. 그럴 리가요? 웃기려고 해, 웃기려고 한 거죠. 포즈가 한두 번 넘지 않아. 어서 이 사진부터 찍으시죠. 아, 그래도 잘 풀리고 있어요. 뭐 나왔니? 종이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뭔가 그럴듯한 내용이네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글쎄요. 유미씨 종이에 뭐라고 써있어요? 별일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뻔한 영혼? 뭐 인생은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제 것도 그러네요. 이왕이면
행운이나 합격운이 담긴 내용을 뽑고 싶었는데 되게 아쉬워요. 다음 주에 회사 입사 면접 보기로 했거든요. 그냥 랜덤에 불과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게임할 때도 랜덤 박스 있는 건 절대로 안 해요. 알고는 있는데 괜히 이런 거에라도 취업이 잘 안 됐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뭐하니? 뭐하니? 저 미친놈이. 아, 요게 죄송합니다. 붉은 원피스에 그녀,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미친 짓 한 해볼까요? 이거 아무도 붉은 원피스에 그녀 안 했을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저한테 이제 되돌아가기 3회 기회가 있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무슨 얘기지? 뭐 혼란스러울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김호 씨도 그때 막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때라면 취업 준비할 때요. 그때 어떠셨어요? 저도 그때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그랬죠. 근데 다들 그렇지 않나요? 고민이라는 게 걱정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고민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고민한다고 답이 딱 나올진 모르겠어요. 고민만 하다 끝날까? 아, 한놈 방금 안 들켰네요. 괜찮았네. 뭐야 이거?
또 해봅시다. 해보자. 끝까지 가야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왜 이래 길어. 못 들었어. 못 들었지만 대충 뭔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해봅시다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취업 준비만 해야 하는 건가? 공무원이 힘들다고 보세요? 공무원이 힘들고 안 힘들고 떠나서 답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 있을까요? 유미 씨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요. 취직 말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되니까. 야, 말 잘한다. 취직해서 돈 벌고 있잖아. 저는 그럴 지금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취업은 해야겠고. 정말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가십시오 제발. 270도. 한우만 파야죠. 예, 남자 한우만 팝니다. 예. 아,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거.
아니 저 각도로 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자꾸 쳐다보는 거죠? 그러게요. 아, 팬클럽이 돼야겠구만. 저 야, 거의 예술이네. 정신 돌아왔나 이제?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야, 이거 게임이 완전히 고난이도가 되네,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이제 유미 씨가 뭔가 생각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동의를 한번 해줘야겠죠, 이제. 이것이 이제 남차. 남자의 촉이란 게 있습니다. 차라리 유미 씨 입장에서 낫겠죠? 네? 차라리 절에 들어가. 아! 실패했어! 절이요? 절에. 듣고 계신 거 맞아요? 아, 이런, 실패했어. 듣고는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어디 다른 곳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없어라! 설마 저 여자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처구니가. 진짜 저 여자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길이. 와.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지금까지 안 들었겠네요. 모든 남자들이 김호 씨 같이 않길 바라야겠네요. 남자들이면 다 어쩔 수 없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리가요? 세상 남자들 다 그럴 리가 없죠.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저 남자. 네? 누가요? 아무도 안 그러는데? 아니 저 억울합니다.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눈이 그냥. 그 눈도 김호 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김호 씨 눈은 유난히 본능에 충실하신가 봐요. 유미 씨도 숨 쉬잖아요. 이건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살뜬다더니. 김호 씨는 해당 사항이 아닌가 봐요? 군대요? 그 취업 이야기 남들 다 겪는 거 그거 좀 자세히 안 들었다고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 그래서 뻔해서 안 듣고 다른 여자 몸매나 보셨구나. 유미 씨가 절전과 눈길이 가지 않는 게 그게 제 잘못입니까? 뭐라고? 당연히 기분 나쁘니까 그러죠. 아니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해도 돼요? 아니 제가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소개팅 나와서 이런 행동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사과받아야 할 상황인데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아니 제 말뜻은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이거 빌어야 됩니다.
빨리 무릎 꿇어라 빨리. 지금이는 죄송합니다. 유미 씨가 진지한 얘기하는데 집중도 못해요. 제가 괜히 화내고. 아닙니다. 제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용서까지.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목소리 좀 낮춰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 본 거 보세요. 아. 근데 여자분 반응이 나쁘지 않죠. 일단 어떤 질투 같은 것도 느끼고 있고 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삐졌어. 방금 군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지 문득 군대 시절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 산골 근처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와 그때 진짜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강원도에는 말이죠. 자동차만한 멧돼지를 만날 수도 있고요. 손바닥만한 벌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진짜요? 네, 한국에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저 놀리는 거죠? 아, 진짜라니까요. 강원도는 완전 미지의 세계예요. 원피스 여행?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온 애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걔는 매 시간마다 이 아카시아 향이 나는 립밤을 맨날 바르고 다녔어요. 아, 그놈 때문에 생활관에 막 아카시아 향이 막 진동을 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뒷산으로 제철을 하러 갔는데 이놈이 얼마 안 돼서 빽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만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놈 입술이 막 터질 것 같이 부어오는 거예요. 근데 옆을 보니까 주먹만한 벌이요. 막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는 아카시향 때문에 벌이 거기 앉았다가 쏘고 도망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커요? 제가 봤다니까요. 아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걔는 그 위에다 또 립밤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입술은 항상 촉촉해야 된다고. 아 제가 그놈 대신에 막 근무도 서주고 그때 얼마나 고생했다고. 워낙 내성적인 놈이어가지고 제가 잘 챙겨주긴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걔가 저한테 후임들을 잘 챙기셨나 봐요. 그렇죠. 네. 제가 또 한 리더십 하니까요. 네. 근데 유비 씨도 아카시아 향 나는 거 쓰시나 봐요. 저요? 전 아카시아 향 나는 거 쓰는 거 없는데. 응? 아닌가? 어디서 아카시아 향이 나는데요? 전 아니에요. 뭐죠? 아이 새치놈은 지 알아서 할 것이지. 치아라. 안 받으셔도 돼요? 중요한 전화 아니고. 그리고 소개팅에서 이렇게 전화 받는 건 매너가 아니죠. 전 진짜 상관없는데. 또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Manner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저 강기모 매너 빼면 시체인 남자입니다. 김호 씨는 특별...
특별히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제가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도 면접에서 그런 질문 종종 갔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힘든 질문입니다 이거. 혹시가 잘하시는 게 왜 없으시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없는데. 남들이 인정한 유미 씨만의 특징. 왜? 야 유미야 너 이거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야? 라면 맛있게 끓이기? 그것도 특이해. 에이 뭘 모르시네. 라면 잘 끓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물량, 끓는 시간, 부가재료에 따라서 맛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아마 제가 끓인 라면 드셔보시면 이제껏 먹은 라면은 라면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드실걸요? 혹시 예. 지금 라면 먹고 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울리는 한상입니다. 라면은 어디서 먹어요? 아, 아닙니다. 그래서 김호씨 특기가 뭐예요? 아, 저는... 선택지다. 뭐예요? 아까 잘하는 거 많다고 하더니. 저는 뭐든지 잘해서 딱 하나만 고르기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요. 그래도 가장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지 않아요? 춤 한번 볼까요? 마술을 잘할까? 춤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트가 있네? 친구 안 보아야죠. 야! 너는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너를 위해 이 소개팅에서 필살 뺏어가. 여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친 조건이 네 가지가 있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초특급 비싸게 할게. 그것만 알지? 여자들 매끈 먹는다. 콜라에 교촌시켰는데 왜 지웠어? 제발 빨대가 왜 있어? 뭔 소리야? 네. 유튜브에 쳐봐 이 새끼야. 이거 틱톡 하는 거 같은 거. 하여튼 새끼는 호러가 안 해. 노력 중이야. 노력 중. 뭐야 이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 카사노 한번 볼까요? 왕이 돌아와. 남편은 모두 왕의 여자인 왕의 국권이죠. 이 성을 넘어 진정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 여러분, 모든 생태계의 동물 능력인 것을 것을 좋았다. 알고 계시죠? 물론 인간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능력은 뭔가요? 없다고요? 분명 당신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게 뭔지 모를 뿐이죠. 호편이 있나요? 일단 이거 보고 한번 볼게요. 호모사피엔스까지 인류의 DNA에 새겨진 능력인데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거 마노 이놈. 제가 말하는 그 능력이 뭔지. 네, 친구 빨대 맛을 호패 한번 볼게요. 춤은 상대방을 흥미나게 합니다. 춤은 상대와의 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죠. 현장을 압도하는 그 분위기.
그녀가 분위기에 압도당해 전율을 느낄 때까지 당신의 그 우부를 보여주세요. 춤은 그녀의 마음을 빼앗을 무기입니다. 마술, 마술. 어디 누르는 게 있나요? 네. 그러면 여자분도 지금 약간 특이 취향이시죠. 그러니까 마술 한번 해봅시다. 저는 간단하게 마술 몇 개 할 줄 압니다. 마술도 할 줄 아세요? 그럼요. 제가 한때는 해리포터 뺨치는 매지션이었는데 또 몇 개 보여드려야겠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제발 제대로 해라. 제가 간단한 마술로는 보여드릴게요. 짱이죠? 완전 놀랍죠? 손가락 대는 마술. 이것도 마술이에요? 진짜 신기한 마술. 사라지는 마술. 어, 그건 너무 고난도라서 지금. 아깝다. 아, 그거 보고 싶어. 자, 내가 사라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아, 아직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라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아, 제가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또 왔네. 뭐지? 뭘 하는 건데?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유미 씨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전화가 왔었던 것 같은데. 자, 잠깐 전화 좀 바꿔볼게요. 네네, 그러세요. 급동.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오고 그러신데 예고가 없으시다니까. 뭐지? 네, 무슨 일이시죠? 화장실 앞에서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아까 어떤 손님분이 잃어버리셨다 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그분 오시면 제가 돌려드릴게요. 네? 뭐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해주세요. 저 아니었으면 못 돌려받았습니다. 네,
들어오지만. 아, 극혐. 뭐지? 왜 그러세요? 혹시 카페에서 꽃 못 보셨나요? 꽃이요? 갑자기 무슨 꽃이요? 카페 사장님이 오더니 여기 단골 손님이 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지가 안 물어보네요, 그러게. 아,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아, 어디서 봤지? 꽃이면 자기가 직접 사지 않았을 텐데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걸 잃어버리고 그런다. 아, 엄청 칠칠 맞으신 분인가 보다. 누가 선물해 준 걸 잃어버리는 거야. 그쵸? 여기 있네. 어, 저분인가 보다. 도착을 해야 되는 건가? 아, 저 꽃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뭐야 이거? 이제 그만 일어나 볼까요? 이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가신다고요? 벌써라뇨. 대화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만 더 있다가. 그만하고 이제 일어나요. 여기 사시려고요? 그건 아니지만. 아, 잠시만요. 이렇게 가면 아쉽죠. 아쉽다고요? 전 하나도 안 아쉬워요. 행동이나 말투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2차 갑시다, 2차. 아까 보니까 돈도 없으신 것 같던데 전 2차를 봐요. 아니에요, 친구한테 돈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가시죠, 2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시죠. 어디 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전 첫 만남에 술을 참 안 좋아하거든요. PC방 갑시다, PC방. 아, 술을 갑니까? 술 가옵시다, 그러면. 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차는 술 마시러 가요. 술 마시러. 네, 제가 근처에 좋은데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가시죠. 무슨 이마당에 술이에요. 분위기 진짜 좋을 때나 술 마시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전 너무 피곤해서 이제 안 되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술 한 잔 해야 돼요. 정 피곤하시면 근처에 좋은 곳이. 아, 아니, 거기 시설이 되게 좋거든요. 뭐, 코르티넨탈 호텔이라고. 정 피곤하시면 거기서 편안하게 맥주도 마시면서, 좀 쉬다가. 네. 참았겠다, 참았겠어. 그렇게 또 피곤하면 좀. 그러다가 또 마음에 들면, 뭐. 좋지. 지금 미치셨어요? 아니 뭐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아, 저 진짜 튕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튕기는 것도 적당히 해야 매력이 있지. 이러면 저도 진짜 못 참아요. 아니 저도 잘하는 거 하나 보여줘야죠.
진짜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네. 아니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여자 못 만나요. 아, 어디서 그런 식으로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제 운명은 나타날 겁니다. 유미 씨가 제 운명이 아직 아닐 뿐. 운명? 아우. 처맞죠네. 처맞을 뻔했습니다. 여자들한테 처맞을 운명. 다시는 소개팅 같은 거 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요. 유미 씨 잠깐만요. 제가 농담이 좀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긴장만 하면 오버하는 성격이라 잠깐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싫어요. 갈 거예요. 이제 제 진심이 담긴 진짜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벽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전 갈 거니까. 제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재미만 없는 거였으면 다행이죠. 그냥 여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잘이 아니라 아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지네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할 뿐이에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 최선이라고요. 최선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어느 여자도 못 만나요. 정말 저 그렇게 별론가요? 오늘 소개팅마저 잘 안 되면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세요. 그래요. 꼭 가셔야겠다면 가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또 뭘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30초 동안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아니 털끝만큼이라도 좋은 부분이 있었더라면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셔 주세요. 마지막까지 왜 그래요, 진짜. 유미 씨 이렇게 보내기 싫어서 그래요. 이렇게 오늘 보내면 다시 못 보잖아요. 정말 조금이라도 좋았던 게 있다면 다시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 30초만이라도. 네, 저는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진심은 통하게 돼 있죠. 그래요, 그럼. 그럼 저 눈 감을게요. 30초만이에요. 30초만. 아, 알아서 하세요. 그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유미 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게요. 눈 감고 있읍시다. 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안 갔어? 좋았어. 부담 만들 테니까. 이것도 일종의 유미 씨를 생각하는 제 배려입니다. 방식이 좀 이상해도 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지? 아, 3초 지났나요? 이제 눈 떠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미씨, 제가 한 실수와 나쁜 점은 다 잊으시고 제가 오늘 좋았던 점, 그 점만 기억하시고요. 유미씨도 좋은 사람인 거 다 알아요. 좋은 점만 기억하는 그런 좋은 사람. 그렇죠? 근데 안 거 아니죠? 눈을 떠보자. 떠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3초 지난 거 아닙니까? 떱시다. 어디 가세요? 마음에 안 들면 가는 거 아니에요? 전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런다고 진짜 가시게요? 아, 그럼 진짜로 가지 가짜로 가요? 우리 만남에 조금 더 많은 걸 기대했는데 유미 씨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김욱 씨를 실망시켜서 정말 다행이네요. 와, 진짜 나쁘다. 저기요, 아까 지갑 찾아주신 분 맞으시죠? 네, 신청한 게 지갑을 누르다 사례금이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례금 얼마나 드려야 할지. 사례 그런 건 어허? 예전에 저 엄청 챙겨줬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나요? 제가 여자를 아니 사람들을 좀 잘 챙기긴 하는데 제 얼굴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기억 안 난다니까 되게 섭섭하네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요. 아,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주변에 이렇게 미인이 있었으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요. 정말 모르나 보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몰라볼 수가 있어요? 그때 같이 씻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뭐라고? 지금은 다르네요. 얼굴이 많이 달라지긴 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몰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때 진짜 친했잖아요. 설마. 아,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미운을 기억을 못하다니. 아우, 제 기억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싶네요. 아니에요.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죠. 제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부터 차차 알아가면 되죠. 제가 괜히 물어본 것 같네요. 흘러간 건 흘러간 대로 그냥 놔뒀어야 돼요. 저도 같이 흘러가고 싶습니다. 과거보단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나간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괜히 오지랖을 떤 것 같네요. 이제 가볼게요. 저도 좀 있으면 친구가 와요. 와, 이거. 저도 오지랖을 되게 좋아합니다. 친구가 오기 전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싶다. 어? 도착했는데. 그럼 다음에 봐요. 어, 자기야. 나 도착했어. 응, 갈게. 잠깐만, 전화번호라도. 뭐야, 애인이 있잖아. 또 카사노 엔딩이야? 아카시아 향! 아카시아 향! 아! 아!